타임의 캐리예요. 신나고 재미있는 퀴즈 뮤지컬, 자신감도 업, 표현력도 업, 캐리의 송 댄스 타임입니다. 친구들,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나요? 비는 하늘에서 구름이 모여서 무거워지면 뚝뚝 떨어지고요. 강물로 흐르고 바다로 흘러서 햇빛들이 오라고 손짓하면 다시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서 구름을 만든대요. 친구들, 그럼 오늘의 댄스 타임을 통해서 빗방울들의 여행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그럼 댄스 타임! 그럼 캐리가 빗방울들의 여행 안무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안무는 툭툭! 먼저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쪽 발을 옆으로 뺀 다음 두 번 툭툭 두드려주세요. 다음 앞으로 내민 후 한 번 툭 친 다음 두 박자 쉬고 이 동작을 두 번 반복하면 돼요. 그럼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때요? 친구들 쉽죠? 이렇게 첫 번째 안무가 끝났어요. 두 번째 안무는 수영! 업오프 수영하기인데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민 후 다음 반대쪽 다리도 반대로 앞으로 내주세요. 다음 옆으로 돌아서 총총총총 뛴 다음 어디 있나 이렇게 멀리 봐준 다음 예쁜 꽃받침을 만들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근데 친구들 캐리꽃이 피었네요. 캐리꽃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꽃받침을 만들어서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한번 해봐요. 그럼 예쁜 꽃을 피게 한 후 올챙이가 개울가에서 헤엄치듯이 꿈틀꿈틀 왔다 갔다 해주세요. 다음 옆으로 돌아서 뒤에서 앞으로 팔을 크게 젓고 수영을 해주세요, 친구들. 다음 뒤로 노를 젓듯이 어프어프어프어프 해주면 두 번째 안무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안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다음 세 번째 안무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포인트 안무는 바로 히리리. 먼저 양손은 주먹을 쥐고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번 해준 다음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두 번 뻗어주세요. 그리고 이 동작을 반복할 거예요. 다음 한 손은 허리에 올리고 한 손은 햇볕이 오라고 손짓하면서 뒤로. 그리고 이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다음은 산들산들 바람을 해줄 건데요.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번 한 뒤에는 한 손을 엄지손가락으로 만들고 크게 휘리릭 돌린 후 손을 받치면서 탁 하고 쳐주면 세 번째 포인트 안무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에 맞춰서 빗방울들의 여행을 같이 쳐볼까요? 그럼 댄스 타임!
친구들 신나게 춤을 추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자신감도 가득 차고요. 춤은 못 춰도 괜찮아요. 그냥 재밌으면 되고 신나면 되고 용감하게 자신있게! 우리 친구들도 신나고 재미있는 키즈 뮤지컬 캐리앤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캐리는 다음에 더 멋진 키즈 뮤지컬 음악과 댄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